경단녀. 경력 단절 여성인데요. 엄마의 힘이란 네. 대단합니다.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육아에 전념을 하고 좀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되는지 오수진 변호사는 저는 맨 저 볼 때마다 맨날 결혼 늦게 해라. 네. 아이도 늦게 가져라. 늦게 하세요. 아이를 더 늦게 가지는 것도 더 좋고요.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있네요.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될 결혼 그리고 출산.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는 육아 이 세 가지를 만나면서 마냥 축하만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요. 하지 말라는 뜻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.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전해드려라 이게 마지막이었어요.